만나요. 이번 주말엔 같이 갈래요 나랑. 제가 걸어오면서 느낀 건데 네. 근데 사실 여기 뭐 길에 네. 딱히 뭐 벽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. 아트랑 그 굉장히 밀접한 연관은 없어 보이거든요. 네. 경리단길이 네. 인기가 많아지면서 무슨 리단 리단길이 이 경리단길을 패러디해서 나온 말들이잖아요. 네. 패러디의 전통적인 표현은 원작을 풍자하거나 조롱하는 의미로 쓰였잖아요. 근데 1960년대 이후로는 오마주와 같은 존경의 의미도 포괄하게 되었고 현대에 와서는 키치적인 장난스러운 의미까지 가미하면서 뭐 무슨 음악, 미술, 문학, 네. 건축, 영화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었죠. 미술은 패러디를 하면은 네. 뭔가 그 저작권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. 네. 그래서 패러디와 모방의 차이는 원작을 다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.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이것을 원작을 패러디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거죠. 네. 그래서 예를 들면 고야의 마드리드 수비군의 처형이라는 그림이 있어요. 위의 민준이 천안문 사태의 그 처참함을 처형이라는 그림으로 패러디를 했고요. 피카소도 한국에서의 학살을 그 그림을 따서 패러디를 했어요. 패러디한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가 이제 페르난도 보테로라는 콜롬비아 작가가 있는데 네. 통통하게 풍선처럼 부풀려 놓은 아, 그림 기억나세요? 네. 그 예술 쪽에서도 패러디가 있네요. 저는 진짜 몰랐어요. 하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.